케어를 해볼게요. RPM은 3000 정도를 사용을 할 거고, 보시면 큐티클 리프팅을 먼저. 보시면은 많이 건조하시니까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할수 있는 아이로, 부드럽지만 좀 뾰족해서 깊숙이 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하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뭉툭하고 불편한 건 하기가 더 어려운 시즌이라서 딱딱하게 붙어 있는데 뭉툭하고 잘안 되는 걸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잘 리프팅하는데 힘들고 시간만 더 많이 걸리거나 또는 오히려 너무 늘러붙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젤이 없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한 번씩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구석구석. 이쪽도 구석구석. 그래서 여기 안쪽까지. 특히 코너에 잘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코너를 좀더 꼼꼼하게. 그리고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행레일. 그리고 사이드 부분. 꼼꼼하게 여러 번. 좀 미심쩍다 싶으실 땐 한두 번 정도 더 지나가 주시면 오히려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급히 하시려고 무리해서 한두 번만 대충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다음 단계가 더 번거롭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미심쩍을 땐한번 더. 그렇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시다가 중간에 뭔가 걸리적거린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나면 거긴 한번더 쓸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고 뭔가 턱턱거리는 느낌 있을 때한번더 꼼꼼하게. 사이드 부분 항상 체크 한번 더. 코너 부분은 항상 불편하지 않게 한두 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나중에 젤을 하실 때 훨씬 깔끔한 라인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더 봐주세요. 그리고 엄지 부분, 사이드. 이런 귀퉁이가 참 어렵죠, 엄지손톱. 약간 다른 손톱이랑 다르게 네모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까지 살짝 깊이 넣는 느낌 이용해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쪽 위에도. 털어보시면 큐티클 리프팅 한 거. 이렇게 리프팅 된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리프팅을 해주시면 됩니다.